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나 나의 만남, 신령한 광명. 나나는 나라는 소리예요. 이 나와 나라는 것은 이제 평소에 잠든 나가 있고 꿈꾼 나가 있어요. 잠든 나, 꿈꾼 나. 그걸 한자로 기록하면 꿈꾼 나를 꿈몽자 나자 몽화라고 하고요. 잠든 나를 수면이라고 하는 잠잘 숫자 나자 수화라고 하는데요. 이 꿈꾼 나로 있을 때는 잠든 나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잠이 들었는지, 어디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고 그 꿈의 세계만 압니다. 그러면 언제 잠든 나를 아는가? 꿈에서 깬 순간에. 꿈 깨면 그 잠나를 알아요. 근데 꿈 아에서는 그 잠나를 모르거든요. 꿈을 우리가 다 꾸는데 꿈 한참 꿀 때 내가 어디서 잠들었는지 어떤 잠자리에서 내가 잠자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꿈나와 잠나입니다. 근데 꿈나는 꿈 깨는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오직 남는 건 잠나뿐이죠. 꿈을 깨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의식의 나. 순전히 이제 꿈 깬 데서부터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생각은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항상 보이고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생각은 사라져요. 대상이 생기면 생각이 생기고 대상이 사라지면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식아 이래요. 의식. 생각이라는 건 의식이거든요. 이 의식은 어디에 머무냐? 순전히 보이고 들리고 접촉되는 그 대상에 머물어요. 이걸 한마디로 경계 경자 경이라고 하거든요. 경. 이 경계가 없는 의식은 없어요. 그래서 뭘 생각한다 하면 내 몸도 이게 보여지는 대상이고 느껴지는 대상인데요. 몸을 생각하든지 사람을 생각하든지 어떤 물질을 생각하든지 전부 대상입니다. 저 사람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몸 생각 아니면 사람 생각 아니면 물질 생각이에요. 뻔해요. 그거 관심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생각. 지금 몸 걱정하든지 사람 걱정하든지 뭐 물질 걱정하든지 물질 아니면 사람이고 사람 아니면 물질이고 그것뿐이에요. 이게 생각이 머무는 영역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오래가는 게 아니고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망하고 무상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 어떤 광명성, 역동성이 있는데 역동, 힘차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지혜.
그걸 지혜 알아, 의식 알아.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를 쫓아다니는 의식에 머물기 때문에 그 지혜를 놓치고 있어요. 꿈나가 잠나를 모르듯이 의식의 내가 지혜의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범부라고 그러고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지혜지자 나자 지아. 의식의 나를 줄여서 말하면 시가. 의식이라는 식자 나자 시가지요. 우리는 시가로 살고 있어요. 그 지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꿈꿀 때는 몽하는 잠든 나, 그 수화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꿈꿀 때는 몽화가 있고 또 잠들 때는 수화가 있는데 꿈도 잠도 다 벗어나서는 시가가 있다. 근데 평생 시가로 사는 거예요. 그 시기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그래요. 이런 그 지혜의 나와 의식의 나를 모두 깨달아서 이걸 모두 다 자제하고 성취하는 분을 이제 불교에서 삼세 제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다. 또 역대 조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역대 대를 이어서 계속 나타나는 조사, 할아버지 조자, 스승 사자, 아주 근본 스승이다 이 말이죠. 삼세제불 역대 조사. 또 미진수 선지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미진수라는 건 숫자 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를 가는 티끌과 같은 숫자다. 이게 미진수라고 그래요. 이건 뭐 삼세제불 역대 조사와 미진수 선지식들이 가는 티끌과 같이 많은 선지식들이 뭘 깨달았느냐? 그 생각의 나에서 지혜의 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가에서 지하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 깨달은 분들이 이름이 있든 없든 이거는 빙산의 일각보다도 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홀로 깨닫고 홀로 머물다가 홀로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뭐 달마조사니 어떤 조사니 하는 것은 그거는 크게 저 대를 쭉 이어가는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집안에 종과 종손으로 이어지는 숫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 선조에서부터 후손이 쭉 얼마나 많은지 그냥 헤아릴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삼세제불 역대조사 미진수 선지식 이런 분들이 다그 지혜의 나를 깨달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 지혜의 나는 그걸 깨닫고 보면 꿈꾼 나도 지혜의 나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요. 잠든 나도 지혜의 나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의 나도 지혜의 나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닌데, 다만 그 생각하는 순간에는 지혜의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잠들었을 때는 지혜의 날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꿈꿨을 때는 그 지혜의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알든 모르든 지혜의 날은 없는 데가 없다는 거지. 뭐, 나니, 뭐니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이걸 전체를 포함해서 그냥 마음이라고 그래요. 꿈꾼 것도 마음이고, 잠든 것도 마음이고, 꿈깬 것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이고, 지혜도 마음이고. 그래서 이걸 뭐, 산란 시민이, 청정 시민이, 지혜 시민이, 분별 시민이, 이렇게 마음에다가 앞에 뭘 많이 붙여 그렇지, 마음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깨우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반 범부들이 살아가는 마음을 범부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상대를 해서 범부들이 살아가는 범부 마음을 범부심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제 보살이 깨달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보살심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아서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걸 재불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심.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마음에 머무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불심이다, 보살심이다, 범부심이다 있는데 이게 전부가 그 지혜의 한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지혜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거든요. 그럼 범부심은 어떤 거냐? 범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심인데, 분별. 분별이라는 건뭘 말하느냐면, 경계를 바라보고 경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촉경, 취사. 어려운 말로요. 취는 취하고, 사는 버리고. 경계에 접촉해서 접촉할 촉자 경계 경자 이게 분별인데요. 이게 범부심이에요. 촉경 경계에 딱 눈으로 보는 게 이제 안촉이고 귀로 듣는 게 이촉이고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좋다 나쁘다 판단이 딱 나오는 거고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그래서 이 범부의 마음은 분별심인데 이 분별은 촉경 취사하는 마음이에요. 경계에 접촉해서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데 경계에 울고 경계에 웃는 거예요. 경계를 떠난 범부심은 없습니다. 분류별로 젊었을 때는 사랑에 대한 속박이 엄청나게 심해요. 사랑에 대한 속박이. 이 사랑으로 얽히는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성장을 하고 중년이 되면 재물에 얽혀요. 재물에 엄청나게 얽혀요. 그래서 사랑과 재물, 이거에서 못 벗어나는 게 인생이에요. 또 이것 때문에 항상 또 갈등을 해요. 젊은 애들은 뭐 자유로운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는 젊다는 게 아주 10대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10대는 자유로운 사랑을 원하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그 사랑을 위험하다고 보고, 뭐니 뭐니 해도 재물이 최고다. 그래서 재물에
유익한 선택을 해야지 사랑에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랑과 재물의 갈등이에요. 그 옛날에 무슨 저 미국 영화는 많던데 인도 영화가 별로 없어서 인도 영화가 한번 들어왔길래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신비롭다는 신자고 코끼리 상자고 신상인데 그게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총각 그때 일부러 가서 봤어요 제가 신상이라는 영화를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영화 대사가 딸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사랑을 너무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 보고 너는 가난을 너무 모른다 부모들은 가난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요. 가난 공포. 이거 엄청난 공포거든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이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자꾸 막으니까 여기서 그냥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사가 잊어버리진 않아요. 아이는 사랑을 얘기하고 부모는 재물을 이야기한다. 근데 요즘에 보면요, 직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에 너무 과로해가지고 또 목숨을 잃는 게 종종 있어요. 업무에 매여요. 얼마, 며칠 전이에요. 바로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봤는데, 40대 초, 어머니, 아기 엄마 판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육아에 시달리고 업무가 너무 많고 또 며칠 밤을 꼬박 새니까 그냥 과로로 목숨을 잃었대요. 화장실에 쓰러져서 과로사 한 거예요. 이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로 목숨 잃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업무에 매이고. 이런 게 이게 범부의 아주 삶이에요. 그뭐할일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너무 일이 많아서 고통인 거 그거는 잘 모르거든요. 일 많은 거 진짜 그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다 경계에 매이는 거예요. 경계. 보이는 것에 매이고, 들리는 것에 매이고, 접촉되는 것에 매여서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범부심이에요. 그럼 보살심은 뭐냐? 이 보살심은, 아, 이게 뭐지? 경계라는 것은 쫓아가도 쫓아가도, 취해도 취해도, 허망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쫓아가도 쫓아가도 이거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허망함만 있을 뿐이다.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이게 보살이 느낀 거거든요. 모든 존재하는 경계 형상은 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게 허망한 것을 절실하게 보면 그 참나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나는 열애로 표현한 거예요.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형상이 다 상이 아니다. 허망하다는 거죠. 진실함이 없다 이거지. 상이 아님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본다. 그 열애는 바로 참나, 지혜 이런 거다. 이게 보살이에요. 범부는 경계를 쫓아가는데 보살은 경계가 허망한 줄 알고 그 참나를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보살의 마음을 볼관자, 조견이라고 빛을 쫓아 관조심이라고 그래요. 관조.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딱볼 뿐이에요. 그걸 요요명이라고 그러는데, 요요, 이게 수료한다고 하는 무슨 요자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쓴 수료, 완료, 종료한다는. 그게 밝을 요자도 되거든요. 밝고 밝게 본다. 밝을 명자 위에 써서요. 명요요. 밝게 보고, 밝게 보고, 밝게 본다. 그냥 딱
볼 뿐이에요. 이게 볼 뿐이지 취사를 안 해요. 그냥 보기만 보지 판단을 안 해요. 저건 산이다, 저건 사람이다, 저건 돌이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고 또 가서 쫓아가서 취하고 또 가까이 온거 버리고 멀리 있는 건 쫓아가서 취하고 가까이 있는 건 떼어내고 범부가 하는 짓이 이건데 보살은 그걸 안 해. 이걸 관조라 그래요. 보고 본다. 볼 관자, 비칠 조자. 딱 보아서 그냥 비춘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죽는다, 산다. 이런 거를 이제 막장념이라고, 막장념이라고. 금강경에 보면 막작시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막작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막장념, 작이라는 건 지글짝자 생각념자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 만들어내는 걸 하지 마라. 이게 명료요, 막장념. 그냥 볼 뿐이지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를 거칠지자 지라고 그러고 그냥 보는 걸 볼관자 관이라고 그래서 뭐 지관이라고 그러는데 보살 경지에 올라가면요 보는 게 중심이에요. 관지예요, 관지. 딱 보기 못해요. 딱 보고 다른 망상은 만들어내지 않아요. 안 일으켜요. 이게 명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관이나 명상이나. 생각을 그친다는 거죠. 뭘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칠 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환하게 보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않고 본다. 취사를 하지 않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 되면 그 참마음하고 가까워져요. 그걸 상응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상자, 응어랑 자. 그 지혜하고 상응하게 돼요, 생각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마음 보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왜 못하냐? 생각에서 못 나와서 그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질 못해서 그렇지. 보살처럼 딱 보고 다른 생각 안 일으키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 옛날 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차라리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 눈 감고 보는 게더 진실하게 보는 것 같다. 여기서 착상을 해서 그게 명자가 눈 감을 명자입니다. 그게 눈목변의 어둘명자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은 거 아니에요? 보되 눈 감고 본다. 이게 눈 감을 명자, 생각할 상자, 그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밖으로만 쫓아갔던 그 생각을 감아버려. 그러고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막고 이제 지혜로 돌아간다. 이게 명상이거든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보는 게딱 중심, 언제나 보는 거예요. 보는 거는 명료요.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일으키질 않아요. 이게 막장념이에요. 그래서 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다. 그러면 이제 더 오래되면 그냥 밝은 것뿐이에요. 다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도사에서 경 배울 때 경봉 큰스님이 법문하러 법상에 올라가시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죽비치고 막 입정한다고 딱 어깨 세우고 눈딱 찡그리고 감고 그냥 인상 쓰고
앉았는데 경봉 선생님은 이런 거 보고 이 종이 보고 뭐 보고 아그 죽비를 쳐도 딱눈 감고 어깨 세우지를 않아요. 그냥 봐. 그래서 제가 뭐 이상하다 왜왜안 보고 저렇게 저렇게 보지? 그래서 나도 또 이상해서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이상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비 치고 눈 감고 입장하는데 저 경봉 큰스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양반은 뭐 입장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항상 하던 일 하지. 죽비 쳤다고 딱 이렇게 눈 감고 그냥 막 어깨 세우지 않고 죽비 안 쳤다고 또뭐딴거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요즘도 법회할 때 이제 그 입장하는 거 보면요. 입장하기 전에 그뭐 안내 방송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잡념을 조용히 가라앉히시고 깊은 선정에 들겠습니다. 딱, 딱, 딱.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끝날 때는 뭐 다시 망상산란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죽비 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온갖 잡념을 가라앉힌다. 이래야 되는데, 그 온갖 잡념을 안 일으켰으면 가라앉힌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보살은 항상 관조, 항상 막장념, 늘 밝고 밝게 보지, 또늘 잡념을 안 일으키지. 어느 때는 뭐 잡념에서 살다가 어느 때 한순간만이라도 죽비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돌아와서 지혜와 하나가 되면 그 지혜는 그런 생사가 없는 거예요. 이 꿈에서 본 것은 꿈꿀 때만 있지, 꿈깰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온이 다 불생불멸임을 비추어 보시고 도일체고에 가시니라. 일체고액에서 다 건너셨느니라. 건넜다는 건 뭐예요? 다 벗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경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고통이. 경계는 내 생각에서 일어난 거다. 이게 불교예요. 심생법생이라.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계가 일어난 거다. 이제 그 다음에 재불심을 얘기하는데, 재불심은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그 재불심을 도라고 그러는데, 도. 도라는 거는 그 지혜의 마음을 한마디로 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이라고 돼요, 도심. 이 중생심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도가 뭐냐? 평상심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평상. 평등이라는 평자하고, 항상 한다고 하는 항상상자하고 평상심이라. 이 평상이라는 말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뿐인 거예요. 평등. 평등해요. 그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죽는 거와 사는 거, 오는 거, 가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평등해요. 그리고 항상 해요. 과거가 다르고 현재가 다르고 미래가 다른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해요. 그걸 평상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평상심을 평등원광, 평등해. 왜 범부가 괴로우냐 그러면
서로 달라서 괴로워요. 달라.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다르고 잘난 사람하고 못난 사람하고 다르고 전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주 그게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게 달라서 어떤 엄마는 뭐 아들만 좋아하는데 그 딸이 볼때그 괴로운 거예요. 저렇게 아들만 좋아할 바에야 나 같은 딸을 왜 낳았지? 그 말해봐야 안 통해요. 그거는 엄마가 그래 하는데 어쩔 거예요. 엄마를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딸이. 또뭐 어떤 사람은 반대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을 낳고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새엄마를 들여서 새엄마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 새엄마가 오로지 자기가 낳은 딸만 그냥 좋아하고 자기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받는 사랑만큼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 세상의 최대의 경쟁을 자기 배다른 동생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주 이제 괴로운 거거든요.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도 없더래. 아버지가 또 괴로울까 봐. 그 생각이 깊은 아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경계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경계는. 그런데 그 참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평등하다. 왜 평등하냐? 바다와 같고 호공과 같다. 바다 그 넓고 넓고 아무리 뭐 넓고 넓어도 다 물이거든요. 바다가 그렇게 넓지만은 어디 어느 곳에 있는 바다든지 전부 물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죠. 허공과 같다. 허공이 뭐 끝이 없지만은 허공이 두 허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내 몸이 차지했던 허공은 죽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도 이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숨쉬던 이 허공, 공간, 내 몸이 이게 전부가 이게 허공 덩어리요 이게 알고 보면 내가 차지했던 허공은 안 죽어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이 산다 죽는다 하는 거는 오직 생각의 결과예요. 존재의 진실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다. 그래서 생각이 맑아지면, 생각이 평등해지면, 나와 허공이 평등하고, 나와 바다가 평등하고. 다른 건 없는데, 이 생각이 그렇게 경계에 매이니까 평등이라는 건 없는 거죠. 분별, 차별뿐이죠. 그런데 제불이 깨달은 마음은 평상심이에요. 죽는 거와 사는 게 평등하고, 있고 없는 게 평등하고, 너와 내가 평등하고, 동쪽과 서쪽이 평등하고, 다 평등해. 또 항상 해요. 이걸 평등과 항상을 합치면 평상이거든.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거를,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평상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주 진심이다. 평상심이라는 것은 평등 원광인데 평등하고 둥그런 자 빛광 자 둥글고 밝은 건데 절에 가면 원광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둥그런 자 빛광 자 원광 또 평등이라는 말도 쓰고 그게 참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평등이나 원광이나 그게. 근데 그거는 상주, 항상 몸으로는 참마음이다. 그래서 상주, 진심, 평등 원광, 상주, 진심.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깨닫는 게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인데요. 그 삼세제불이나 역대 조사나 미진수 선지식들이 다이 평등 원광 상주 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느끼는 이 삶과 죽음과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든 나에서 꿈꾼 나가 생겼을 때그 꿈에서 느끼는 것과 같다. 이거를 확실히 한 거예요. 확실히.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렇게 괴로워하고 뭐 슬퍼하고 뭐 하는 건다 이게 꿈인 거예요. 이 꿈꾸는 순간에는 괴로움이 없지 않거든요. 심각해요, 그때도. 근데 꿈은 꿈이에요. 깨고 나면 다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주 절실한데 참마음으로 돌아가면 다 꿈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재물에만 재물하면 매일 때그 재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애쓰는 건 심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과로사 직전까지 거의 가요. 조금만 더 했으면 과로사로 죽었을 텐데. 다행히 안 죽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굉장한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물을 넉넉하게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부자를 구분하는 이제 방법이 10억 부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조부자. 조 이상 넘어가야 이제 부자라고. 그 부자도 이렇게 차이가 많거든요. 이 빈곤층에서 보면 10억만 해도 부자예요. 그런데 아주 부자 중에 이제 높은 등급의 부자에서 볼때 10억 부자는 좀 별로 주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좀뭐 경계인 거예요. 그런데 10억 부자도 어디가 명함 내기가 힘들어요. 부자한테 가서는 보통 사람한테 가서야 뭐 괜찮겠죠. 100억 정도가 돼야 이제 부자로서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부자다. 100억 가지고도 안 돼요. 1000억. 근데 아주 높은 부자는 1000억 가지고 그게 높은 부자라고 할수 없거든요. 엄청나니까. 근데 그게 이 몸이 죽을 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조부자든지 뭐 천억 부자든지 백억 부자든지 이 몸이 딱 숨을 거둘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되게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고 지키는 때는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게요. 이게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마음.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이 이게 평등 원광 상주 진심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건데 그 여기에도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중생을 상대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면이 강해요 부처님 마음도 그런데 이제 그 본래 이제 마음으로 돌아가면 향상심이라고 그러는데, 향할 향자, 높을 상자, 향상, 아주 높은 마음이다. 이거는 재불심도 아니고, 보살심도 아니고, 범부심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향상심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부처님으로 활동하면 부처님 마음이 되고, 보살로 활동하면 보살 마음이 되고, 중생으로 활동하면 중생심이 되는 거지, 원래 향상심은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그냥 마음이다 이거죠. 그걸 향상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향상심이라는 건
재불보다 더 높고 보살보다 더 높고 보험부보다 더 높아서 어디에 해도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말할 때 원성원만이다 이 향상심은 원 둥글 원자 이룰성자 그냥 원만이 허공과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허공이 끝이 없잖아요. 원만 어디든지 그냥 꽉차 있는 거예요. 원성원만. 그래서 무거무래라 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이걸 향상심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게 참나고 그게 지혜의 나인 거예요. 원성원만이라 원만히 이루어지고 원만히 가득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거무래라 어디 간다든지 온다든지 이 몸이 사라진다고 가는 게 아닌데 가는 걸로 보거든요. 이 몸이 태어난다고 오는 게 아닌데 오는 걸로 보고 이 몸이 죽을 때가 마지막이 아닌데 아, 마지막이다 이래요. 그 생각이에요. 이 몸이 죽어도 허공은 죽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마지막이에요? 이 몸이 나도 그게 처음이 아닌데 뭐 첫아이 뭐 갓난아이 갓이라는 게 처음이라 이 말이잖아요. 갓난아이 그건 사람의 이 경험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무거무래 이게 본래 난데 이거는 신광불매로 신비로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불매하다. 만고 희유라. 희유라는 건 아주 아름다운 걸, 아름다울 휘자가 있고, 아름다울 유자가 있는데, 이게 석경에 있는 말일 거예요, 아마. 그게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이 만고라. 이거는 세월을 뛰어넘은 그 세월을 만고라고 그러거든요. 만고광산이라고. 그 만고의 아름다움, 그걸 만고 희유라고 그러는데. 신광불매. 그 신비로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만고의 아름다움이다. 그게 우리 그 지혜의 난 거예요. 그게 참난 거예요. 그래서 나나의 만남, 신령한 광명. 그렇게 오늘 제목을 뚝 들고 나와가지고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쭉 했네요. 평소에는 와서 웃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게 잠잠하고 좀. 잠잠한 게좀 지나치면 따분하거든요. 생각에 길이 막히면 그래요. 생각에 길이 막히면 잠잠하고 따분한데, 그 생각에 홀딱 반하는 얘기를 하면, 아, 그냥 뭐 재미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생각에 빠져 살아서 그 참나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게 안 되는데, 이걸 찾아야 돼요. 그 찾는 방법은 뭐냐? 똑같아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화두로 하는 방법인데, 그게 보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도.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보는 게 먼저거든요. 그 다음에 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그 다음에 그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달을 볼 때에, 보는 게 먼저거든요. 그 다음에 일체 고액에서 건넌다니라. 고는 생각인데 생각에서 다 벗어났다. 막장념이란 말이죠.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생이 워낙 생각이 많으니까 멈춰라 이렇게 할 때는 그 초보자에게 강조하는 말이 멈추는 걸 먼저 시켜요. 송아지가 막 달아나면 붙들어 매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길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 일하는 그 반일항을 쳐다보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딴 데로 가지 않아요, 이게. 아주 소가 좋은 소는
갈 곳만 간단 말이죠. 우리 마음 공부도 처음에는 그쳐야 되는데 나중에 항상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을 안 일으킨다. 조견 오은계공 도일체고에 하신다. 그러면 그게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깊어지면 생각은 없고 지혜만 충만해서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때는 그냥 항상 밝고 항상 자유로울 뿐이에요. 근심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오직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가르침이거든요. 생각이 깨끗해지면 근심 걱정은 없고 밝고 자유로움만 있다. 그래서 이걸 불가사의 해탈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 마치겠습니다.